항아리 게임 오늘 한번 도대체 항아리 게임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악명이 높은가 한번 부딪혀 보려고 스팀에 친구한테 선물 받아놨는데 어떤 종류의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우스. 뭐 마우스만 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게임하는 거야? 이거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 없이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생겼냐?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뭐야 컨트롤이 왜 이래? 어? 컨트롤이 좀 이상하다. 컨트롤이 조금 이상한데? 주에 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아이씨 왜 이래 컨트롤 컨트롤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 오 올라가네? 어어? 어어? 진짜 설마 나 여기서 끝나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끝나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끝내 오 그렇지! 오버워치 마우스를 빨리 돌리는 뭐 이런 스피드에 관련이 있나? 이거를 빨리 돌리는 속도랑도 관련이 있나요? 아니 근데 뭐 클릭도 없어 클릭하는 그런 것도 없고 오직 마우스를 돌리기만 해 이야! 아, 이래, 미친, 야! 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또 뭐냐? 이거 진짜 조작의 원리가 있긴 있나? 야. 그렇지. 하는 법한 번만 보고 갈게요. 저 마우스가. 예, 저델 마우스인데 우와 막 돌린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 천천히 신중하게 해봐라. 예. 그러니까 뭔가 원리가 있어 보여. 원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 이거 왠지 불안한 게 열심히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처음부터 다시 떨어질까 봐 무섭다. 아, 항아리 밑에 치고 튀어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방법이. 오! 그렇구나. 난 무조건 이렇게 항아리 밑에를 탁 쳐서 탁 튀어 오를 수도 있네. 마우스 포인트를 넓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해봐요, 이거. 대여해봐드릴까? 알것 같아! 아, 근데 나 진짜 농담 아니라 갑자기 킹오브가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뭐 이러냐? 진짜. 미쳤네? 완전 미쳤네, 진짜 게임이. 잠깐만요. 이거 세이브 있나요, 이거? 하여튼,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게임은 확실히 내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30분 예약자 중. 아니, 배론을 뜨니 이게 아니라. 키보드랑 마우스로 하는 게임은 이게 아 뭐가 제 적성에 진짜 안 맞아요 이게. 20 minutes later.
여러분 그런 명언이 있어요.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웃으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게 싸울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개뿔 씨발 모든 걸 잃어보지도 않은 놈이 주절주절 되는 이상 개소리였습니다. 높게 점프해서 점프 높이 올라. 오! 여기 올라갔더니 더 어려운 게 있어. 점프 높이 올라. 아씨 점프 점프. 불안하다. 어떤 놈이 이게 게임이래? 어떤 놈이 이게 게임이래? 어떤 놈이? 항아리 게임 공략. 까지 마라, 까지 마라, 까지 마라. 그렇지. 아, 개쉽네. 개쉽네. It might take you an hour to get over that. 여러분 너무 속고만 살았어. 인생을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이해해.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웬만하면 믿지를 못하겠지. 근데 내가 하는 말 중에 거짓이었던 적이 없잖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러분 제 방에 처음 오신 분은 미안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원래 평소에는 잘하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If you need to take a break, it's okay. I've saved your progress. 하. Sorrow is my own yard, where the new grass flames as it has flamed often before, but not with the cold fire that closes round me this year. William Carlos Williams. 그렇지.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각성을 했네. 봐. 여기까지 이게 바로 재능충이야. 근데 여기서 자꾸 재능충을 엿을 먹이려 그래. 딱 여기 이 모습만 보면 진짜 나야말로 항아리 재능충이나 마찬가지 급인데. 탁! 탁! 아! 이러지 마. 항아리도 야! 아휴 씨발. 아니 피디님 걸로 그냥 피닉 찬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우 지금까지 제가 오늘 피닉 찬님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교회 갔다 와서 멘탈을 잘 추스르고 왔는데 갑자기 아 갑자기 다리가 풀린다. 방금 아 왜 컨트롤이 안 되지? 자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공략 잠깐만 본다. 그러니까 잘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공략인 줄 알았더니 아 뭐야 피리체님 또 10만원 주셨나요? 아우 나 진짜 이거는 안되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갤럭티카 팬텀이야? 갤럭티카 팬텀! 파! 다시 양쪽으로 파! 네 이거는 맞으면은 즉사입니다. 여기만 깨고 싶다. 진짜 깨고 싶다. 여기는 아 제발 한 번만 나에게 아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줘. 나중에 아니 여기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아니 왜 이러지 여기? 여기 버그야 이거. 여기 구간이 이상해 버그야. 봐 이거 봐 버그가 있어 여기. 아니 아까 공략에서는 안 그랬어. 내가 지금 버그에 살짝 걸렸어 지금 상태가. 봐 이상해. 아까 공략에서는 안 그랬다고. 아까 공략에서는 안 그랬는데 버그가 약간 걸린 것 같아. 이상해. 계속 안 돼. 됐다가 안 됐다가. 제가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 이거 세이브하는 거 없나 근데? 이러다가 떨어지면은 떨어질까봐 내가 멘붕일까봐 그런데 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가까이 간단 말이야. 가까이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긁어야 돼. 긁어야 돼 벽을. 벽을 긁어서 어떻게든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벽을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왼쪽으로 탁 탁 탁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야. 여기서 이렇게 싹 하면서 싹 하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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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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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여기서 밀어. 어우 안 걸려 씨. 밀어 올려 밀어 올려 밀어 올려. 내가 게임을 여러 개 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손댄 게임 중에 못 깬 게 없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 게임에 고작 첫 판을 못 깨고 있다고? 자 아까 여기서 분명히 나는 깰 수 있는 길을 봤어. 봤는데 왜 자꾸 할 때마다 조작이 바뀌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할 때마다 조작이 바뀌어. 이게 게임에 뭔가 살짝 버그가 있어. 열아! Don't hate the player, hate the game. 방금 깼어. 깼는데 깨고 나서 다 올라갔어요. 깨고 동굴 다 여기 터널 동굴 다 올라갔는데 지금 일부러 한번 떨어졌어요. 그냥 일부러 떨어진 거고 깼어요. 뭐 랜덤으로 미끄러지고 아까 마지막에 터널 다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승리의 퍼프 하려고 그랬는데 왼쪽으로 떨어지는 그 버그. 봐봐요. 아까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여러분 재밌으라고 살짝 일부러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러 떨어진 건데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다음부터는 거짓말이 제가 자동으로 일부러 나와. 그러진 않았거든. 조작법을 파악한 다음에 아이씨 여기가 나랑 안 맞아.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이 구간이. 아 이 구간이 너무 잘 미끄러져. 미끄러질 이유가 없는데 미끄러진단 말이야. 아 그만해라 그만. 내가 언제 추직 대천 붙였다고. 씨.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이 나랑 약간 성향이 안 맞아. 제가 그동안 진짜 반전 하나 알려줄게요. 사실 새삼이님 사건이나 경림이랑 싸운 거나 여러분 사실 다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화나거나 멘탈 나간 거 아니었어요. 한 번도 킹 오브 가지고 진짜로 화가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무슨 화를 내. 사람이 화낼 일이 그렇게 없나? 킹 오브 따위로 무슨 화를 내. 씨발. For years now, people have been predicting that games would soon be made out of complicated objects.
bought in a store assembled in your world. 에휴, 진짜. For the most part, that hasn't happened. 에휴, because the objects 진짜. in the stores are trash. I don't. 네. 하면 할수록 이게 벽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 야, 아까는 한번 진짜로 짜증났던 거는 확실히 이렇게 깼는데 버그가 딱 먹어가지고 버그가 먹는 바람에 내가 그러니까 뭐 저 정도급 재능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어렵고 그럴 만한 구간은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돼. 시즈 모드는 진짜 많이 박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 저 놓고 내가 안 하잖아. 자, 저한테 당한 사람. 야! 뭐야? 나 지금. 아, 이거 세이브 돼요?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이거? 버그가 또 먹었네, 미친. 저 맹세코, 여러분, 맹세코 진짜 마우스 왼쪽으로 안 했어. 내가 맹세코 마우스 왼쪽으로 한 적 없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무튼 아 세이브 돼요. 아 대박 세이브. 아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있나요? 아 이어하기. 아하 이어하기 그 위치부터 시작. 20 minutes later. 오호 오호 오. 오. 야 씨발. 야 씨발. 아니 이게 버그야 이게. 아 그래요? 하얀동 피바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타스트리머나 비교했을 때 이 구간을 깬 시간이 아마 내가 좀 더 짧을 거야. 아마도 마우스랑 키보드부터 좋은 걸로 사고 보자. 그 다음에 나를 비교를 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비교를 달게 받겠어.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이게 인정하기 어려워. 아유 진짜 미친말. 아우 깼는데 이게 마우스가 아니 마우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튕기더니 졸라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으로 되돌아왔어요. 이거 봐.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참 개 쉽잖아. 이거 봐 개 쉽잖아. 그쵸? 개 쉬운데 아 K님 죽이고 싶은 시리즈를 보니까 K님도 항아리 하셨구나. 이거 봐 쉽다고. 또 나 놀리는 거 봐라. 자, 봐 이거 봐. 근데 여기서 야 씨발! 아니 안 놀렸다고. 아유 씨. 안 해.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